이번에는 그 제임스 웹이 이제 그한달 정도 한달 조금 더 6월 하순이죠. 6월 하순이면 제임스 웹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인데, 그래서 제임스 웹에 대해서 조금 그 현황이랑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얘기를 좀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그 제임스 웹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올라왔잖아요. 12월 달에 올라와가지고 벌써 이제 5개월이 다된 거죠. 그게 이제 한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웬만한 거는 지금 그좀 순조롭게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계획대로 순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계절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겨울에 올라왔잖아요. 겨울에. 겨울에 올라갔는데, 겨울이 이쪽입니다, 이쪽. 여기 보면은, 오리온 있죠, 오리온. 황소. 황소, 오리온. 이쪽이 겨울철 별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제, 황소 자리 이쪽에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중이죠, 지금. 겨울철에 크리스마스 때 올라가가지고 1월, 2월 지나고 그때 이제 한한달 걸려갖고 라그랑주점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해가지고 선실드 피고 이것저것 그 거울 올렸죠. 망원경 올리고 뭐 피고 이것저것 하면서 겨울을 지낸 거죠. 겨울을 지내고 그 다음에 정렬을 하는 거죠. 이게 정렬을 한 건데, 그게 바로 이제 이건데, 정렬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펴갖고 정렬을 했는데, 거울이 18개죠. 요걸 요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A1, A2, A3, A4, A5, A6, 6개죠. 그 다음에 B1, B2, B3, B4, B5, B6. 이것도 B도 6개죠. CD 6개입니다. 그렇게 해서 6, 3, 18, 총 18개의 거울인데, 18개의 거울이 각자가 하나가 그 망원경 역할을 하죠. 각자가. 근데 이거를 18개를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각자가 바로 이게 이제 주된 거울이죠. 프라이머리 미러라고 하죠, PM. 그 다음에 세컨다리 미러. 요건 이제 부경이죠. 그리고 제3의 거울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TM이라고 하는데, 요렇게 해서 프라이머리 미러 주경을 18개가 요 부경 쪽으로 빛이 들어가서 부경이 다시 제3의 거울로 쏩니다. 이쪽으로 반사를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18개가 전부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인 것처럼, 하나의 망원경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작업이 되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쭉 오면서 이 봄철에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로 만드는 작업. 그러니까 18개를 하나의 거울처럼 만드는 작업이 이큰 검자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큰 검자리. 큰 검자리에 보면은 요큰 검자리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H 뭐446뭐60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요큰 검자리가 이 보면은 큰 검자리에 저기 있잖아요. 북두칠성. 이렇게 북두칠성이 요렇게 요렇게 7개가 요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있는 데서 여기 있는 별을 놓고 정렬을 한 거죠. 정렬을 시작을 해서 결국 이게 정렬이 이제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렬을 시작을 하고 18개 렌즈가 정렬이 된 거죠. HD 84406입니다. 요거 이제 큰 곰자리에 위치한 별인데, 큰 곰자리는 봄철 별자리도 되지만 계절과 상관없이 관찰할 수 있는 별자리. 이게 별자리가 여기가 이제 60도잖아요. 60도. 60도 위쪽에 있는 거는 계절이랑 상관없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남쪽도 마이너스 60도 밑에 있는 거는 계절이랑 상관없이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큰 곰자리가 보면은 60도에 걸쳐 있는데 여기 약간 좀 애매해요. 여기 있는 게 H84406이라는 건데 HD. 어쨌든 이건 봄철이니까 이게 봄철에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태양빛이 도달을 안 해갖고 우리가 여기를 관측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한 거죠. 시작을 해가지고 정렬을 했어요. 정렬을 하고 난 다음에 용자리에 있는 별을 찍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 갖고 정렬을 하고 큰 곰자리에 있는 별 갖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용자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봄철 별자리에 마지막이죠, 이게. 마지막으로 보일 수 있는 거고, 이제 6월 달이면은 여름철 별자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용자리 이쪽이 이제 관찰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 60도가 넘으니까 관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관찰을 한 겁니다. 관찰을 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별의 모습을 찍었습니다. 자, 이 별을 대상으로 정렬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고 하죠. 그리고 용자리 별을 보면 8군데에서 빛이 삐져나와 있는데, 6군데는 뭐 이거 한참 보면 알죠, 뭐 이건. 자. 이큰 곰자리 아닙니까?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북두칠성 오른쪽에 HD 84406이 있습니다. 이 HD 84406으로 정렬을 한 거죠. 정렬을 완료했는데, 완료한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각각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의 망원경이 18개가 모여갖고, 이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얻은 거죠. 여기 보면 이게 6개로 보입니다. 6개가 이렇게 쭉 삐져나왔죠. 이게 육각형이기 때문에 회절 현상에 의해서 저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삐쭉 나온 게 있어요. 그래갖고 총 8개가 8개 쪽으로 이렇게 번졌죠. 삐쭉 나온 거죠. 그 6개는 이 육각형 여기서 나온 거고, 요 2개는 그 북경에 그 지지대 있지 않습니까? 지지대. 아까 봤지만 여기 지지대가 이게 좀 3개가 돼 있죠, 이게. 하나, 2개, 3개. 이게 지지대가 3개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요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잡힌 겁니다. 이게 용자리에서 잡힌 거예요. 용자리에서 잡혔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뭐 제2 어쩌고저쩌고 뭐 숫자가 나오니까 이게 잘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죠. 뭐 숫자를 그걸 누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스피처 망원경에서 이렇게 찍혔다는 거죠. 스피처가 적외선 망원경이잖아요. 거기서 이런 식으로 찍힌 게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사진이 선명하지 않으면 퍼지죠. 이렇게 퍼지고 번지고 뭉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찍혔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이 여섯 개가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어? 그리고 양쪽에 두 개가 나오고 이게 먼저 본 거랑 먼저 번에 찍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이거 HD84406은 이렇게 나왔는데 용자리에서 이제 찍힌 거는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어? 상당히 이제 선명하니까 예정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정렬이 끝나고 나서 이런 것들이 찍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여기 뒤에 이게 이제 ISIM이잖아요. 여기 ISIM. ISIM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근적외선 분광기죠. 이쪽이. 이쪽은 중적외선 장치. 앞에서 보면 왼쪽이 중적외선 장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이 근적외선 분광기가 있는데 뒤에서 보면 이 근적외선 분광기가 왼쪽에 있고 중적외선 장치는 오른쪽에 있죠. 여기 지금 이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근적외선 카메라는 이쪽이 안쪽에 있고 여기 이제 중적외선 장치인데 이걸 미리라고 하죠. MIRI. 여기 미리고 그 다음에 이게 NIRSPEC. NIR 스펙. 스페시피케이션인가요? 분광기면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NIR은 Near Infrared라는 얘기죠. 근적외선. 근적외선. NIR CAM. 카메라는 CAM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에 망원경 뒤에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 망원경에서 들어온 빛이 이 분광기를 통해서 분광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분석하는 거죠. 중적외선 장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근적외선이 아니라 중적외선 갖고서는 그 빛을 받아들여서 여기서 처리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오른쪽이 미리잖아요. 오른쪽이 미리고 왼쪽이 니르스펙이죠. 오른쪽이 미리고 왼쪽이 근적외선 분광기. 거기서 받아들인 것들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가운데가 닐캠이죠. 근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분광기, 그리고 미리. 그리고 FGS가 있어요. Fine Guidance Sensor. 첨단 뭐 유도 감지기인가요? 거기에 같이 이제 있는 게 NIR ISS입니다. Near Infrared. 이게 뭐야? Slitless Spec.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돼서 여기서 찍은 것들이 이 디테일한 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인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 부분을 확대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얘기죠. 여기도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이게 이제 같은 건가요? 같은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해서 하는지 이거 아마 미리는 같은 부분이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건 중적외선으로 잡으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왜
텔레스코프 이미지가 얼마큼 예리한지 그걸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이게. 그렇단 얘기죠. 근데 이걸 보면은 We picked a star that was very bright and didn't have any stars near it that would contaminate the 여기 image. 이제 큰 We 검자리 know that the아닙니까? primary mirror segments aren't aligned, so they actually act like 18 84 separate금액이죠. telescopes. And we expect to see 18 separate images, one for each mirror, that are a little bit blurry at this point because we haven't aligned or focused anything. And so we pointed at a bright star and we made a mosaic. We actually took the near-infrared camera and we took images in different parts of the sky. And then we looked for the 18 spots from the 18 different telescopes, if you will. And we were very excited to find them. And the 18 spots were actually fairly close to each other. So really everything was very close to what was predicted. We've identified which of the 18 spots is which mirror. At this point, we even know which ones are from the wings. And it turns out one of the wings, you can actually see those three spots are a little farther over. And that's sort of what we expected. So we've identified all 18 spots, and the next step is to make an array of them. And then we're ready to start what we call global alignment, which is when each of those 18 spots will start to be aligned and focused. And that's sort of the last step before we take those 18 spots and put them on top of each other to start forming a single star going through the 18 separate telescopes. That's the work that will be starting soon. We also took a selfie of the primary mirror. We took an image of the primary mirror, and that helps us understand the alignment of the telescope, especially the primary mirror, to the camera itself and the instruments. There's actually a special lens in the near-infrared camera that you can put in, and it allows you to take a picture of the primary mirror itself. And in this particular case, one of the segments is pointing at a star, so that is the segment that lights up. But you can see the outline through the shadows of all 18 segments. And you also can see the outline of what's inside of the instrument itself. And we can see how well that primary mirror in the telescope is aligned to the instrument. And that gives us some initial confidence that the alignment looks good. And that's a good starting point for doing the alignment of the telescope. We have now gotten some data looking through focus. And we've been able to see that we don't see any surprises in the shapes of the mirrors that we're looking at. So far so good, but we do have a long way to go. SOMAR experiments in science are not compromised. When it comes to space, things are, of course, more delicate. Here is an image of the star 2MASS J175540422 plus 655127 taken by the James Webb Space Telescope that confirmed the performance of the spacecraft's optics. The rays are diffraction patterns from the shape of the mirror segments. 그러니까 이게 무지 헷갈리는 거예요. 처음에 HD 84406으로 했는데 각각 따로 누른 거죠. 하나의 별이 18개로 잡힌 거예요, 처음에. 하나의 별이. 그걸 다 정렬을 하고 지구 온도를 낮추는 중이죠. 이렇게. 이제 그 임무를 부여를 한 건데, 하여튼 이건 뭐 아까 봤듯이 그 ISIM 그네 개의 그 주된 장비 장치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HD 84406은 하나의 별인데 그게 18개로 보였던 거예요. 18개로 보였던 거를 모은 거죠. 포개인 거죠. 딱 포개 가지고 딱 맞춘 거죠, 이게. 18개를 하나로 보이게끔 맞춘 거죠, 이렇게.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근데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 작업을 완수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가고 있는 거고, 그거를 그 정렬하는데, 나노미터로 한다는 거예요. 나노미터 같으면은, 어디 10억분의 1미터 아닙니까? 10억분의 1미터니까 100만분의 1ml의 정확도를 가지고 그거를 정렬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씩 하나씩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정밀한 그 이게 작업이고 이 기계가 상당히 정말 굉장히 정밀한 기계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밀이랑 닐스펙, 닐캠
그 다음에 FGS 이것들이 지금 각자 제대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들이 온도가 높으면은 열에서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열이 있으면은 적외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 적외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적외선 카메라 적외선 망원경을 장착을 하고 보면은 그 열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열이 있는 것들은 다 적외선을 내보내니까. 그래서 방해가 되는 거죠. 열이 자체 열을 갖고 있으면은 이 장치가 열을 갖고 있으면은 그 자체에서 적외선이 나와가지고 섞이니까 우주에서 온 적외선과 섞이니까 이게 방해가 되는 거죠. 방해가 되니까 온도를 냉각을 시켜야 돼요. 온도를 냉각을 시켜갖고 적외선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미리는 이거는 중적외선이기 때문에 미드 아닙니까? 미드. 중적외선이기 때문에 온도를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30도인가 60도를 더 낮춰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니르스펙 니르캠 FGS는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온도로 냉각이 됐어요. 냉각이 됐는데 미리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미리는 조금 더 냉각을 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열이 있으면 적외선이 나오기 때문에 관측을 방해할 수 있죠. 따라서 온도를 낮춰 적외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적외선 장비의 온도는 충분히 낮아졌는데 중적외선 장비의 온도를 좀 더 낮춰야 된다고 한다. 그리고 이 빛이 파장에 따라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가지 주된 그 장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사실 그 잘 뭐 알 수가 없어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대충 한번 이 근적외선 분광기가 있고 근적외선 카메라가 있고 중적외선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첨단 유도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제 니르스펙은 이렇게 생겼고 니르캠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근적외선 카메라는 이렇게 생겼고 중적외선 장치는 이렇게 생겼고 첨단 유도 감지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근적외선 분광기는 이걸 사용하면은 200개 가까운 물체 스펙트럼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다중물체 분광법이라는 거예요. 그 모두를 통해 갖고 별이나 먼 은하계와 같은 천체에 대한 대규모 분광 조사가 가능하다. 이 분광을 시킨다는 게 뭐 한꺼번에 본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이거 하여튼 회사에서 제작을 했다 그래요, 이걸. 그 다음에 근적외선 카메라는 제임스 웹의 기본 미러 세그먼트 모양의 궤도의 조정을 위한 주요 측정값을 제공할 것이다. 지금까지 얻은 가장 깊은 근적외선 이미지 중 일부를 획득하고 최초의 별과 은하에서 나오는 빛을 감지하는 것은 천문대의 기본 카메라이다. 근적외선 카메라는 또한 외계 행성과 행성계를 특성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 및 분광학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기술적인 것은 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미르는 우리 자신의 태양계 및 기타 행성계 관찰에서 초기 우주 연구에 이르기까지 웹의 모든 과학 목표를 지원할 것이다. 이제 중적외선으로 하는 거니까. 중적외선 관측이 가능한 유일한 장비로 극저온 쿨러로 달성한 웹 천문대 다른 장비보다 30도 이상 낮은 영하 266도까지 냉각된다. 그러니까 다른 장비보다 30도 이상을 더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중적외선을 보려면 아마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절대 온도가 273도인데 절대 온도 7도니까 섭씨로 말하면 영하 266도까지 냉각이 된다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그 FGS에서 NIRISS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저기 뭐 슬릿레스, 그러니까 틈이 없이 이미징 기능을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근적외선 카메라의 기본 카메라와 병렬로 사용할 수 있는 광시야 카메라라는 거죠. 슬릿이 없는 분광기. 연구를 위해 통과 분광기를 사용하여 외계행성 특성화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분광 모드로 구성된다. 외계행성 대기의 화학적 조성,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FGS는 고해상도 이미지와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도록 웨이브 정확하게 가리키도록 안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치를 보면은 뭐 그래요. 요거 이제 이 냉각 시키는 레디에이터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미리 렐러티브 쉴드. 이 미리가 이제 오른쪽에 있고 분광기가 왼쪽에 있잖아요. 근적외선 분광기는. 그 뭐 이건 뭐 그렇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에 분광기가 있고 왼쪽에 미리가 있는 거. 아마 이게 돌려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건. 그리고 근적외선 카메라랑 FGS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요게 이제 근적외선 카메라. 그 다음에 근적외선 분광기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중적외선 장치고. 그 다음에 요게 FGS. 하여튼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장비가 정말 첨단 장치죠. 엄청난 것들이죠. 이게 뭐 100억 달러니까 10조가 들었잖아요. 엄청난 거죠. 20년 동안 이걸 한 건데. 이런 장비들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뒤에 달린 거죠. 이게 뒤에 이렇게 달린 거죠. 예? 여기 뒤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요 밑으로 통해져 있어요. 그리고 미리 냉각기가 요 밑에 요 밑쪽에 있습니다. 요거 잠깐 보면 처음에 요거 안테나부터 내려왔죠. 왜냐하면 지구랑 통신을 해야 되니까. 이게 가면서 이게 웹이 이제 이게 여기가 비행체 모선이라는 거죠. 이게 아마 이 모선에서 이 비행을 할 수 있게 이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냉각을 하고 그러니까 안테나가 처음 내려왔어요. 내려오고 곧바로 태양전 지판이 펴졌죠. 태양전 지판이 펴졌는데 여기서 그 태양광을 받아들여 가지고 발전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잘 되니까 이 안에 배터리 그 연료가 있는데 배터리 연료가 이제 소모를 막는 거죠. 그 배터리가 이게 이제 수명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다 소모가 되면은 연료가 다 소모가 되면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죠. 연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료가 소진이 안 되도록 태양전 지판에서 전기 생산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순조롭게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조종 날개라고 돼 있는데 요게 이제 돈 역할을 하는 거죠. 요게 이제 스테빌리제이션인가 뭐 그래가지고 안정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흔들린다 그래요. 이렇게 라그랑점에서 이게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릴 때 요 조종 날개로 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뭐 별 관측하는 기구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이쪽 위로 올라가서 이게 이제 별 관측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밑에 이거랑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햇빛 가리개 태양 차단막이죠. 지금 차단이 아주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260도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260도까지 이 장치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GMSM 망원경이 구성이 돼 있다 이거죠. 대충 이제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요거가 18개가 맞춰진 거죠 지금. 맞춰져 가지고 뭐 이게 이제 뭐 같은 얘기예요. 미리가 오른쪽에 있고 닐스펙이 왼쪽에 있고 요 카메라 근적외선 카메라가 가운데 있고 요것도 가운데 있죠.
여기서 이제 이 근적외선 카메라로 찍는 부분이 이쪽이고 미리는 여기. 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각자 그 영역이 있나 봐요. 이게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기술적인 거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걸 하다 보니까 확실히 전공자가 아니니까 한계가 부대낍니다. 지식이 많이 딸려요. 천문학 지식이 많이 딸리고 이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딸리기 때문에 자세하게 잘 들어오질 않아요.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망원경이 이 가동이 되는 모양이다. 뭐 이 정도로 해 그냥 이해하고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분광기랑 근적외선 분광기랑 중적외선 장치 그거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게 이제 보면은 아주 정말 첨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저게 저렇게 돼가지고 빛을 이제 이 밑에서 받아들여가지고 그 빛을 엄청나게 쿠션을 돌려요. 이게 뭐 3 쿠션이 아니라 뭐 30 쿠션이 돌아가는 것 같아. 계속 반사를 시킵니다. 200개를 한꺼번에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빛이 뭐 저게 저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딱딱 저게 들어가는지 하여튼 근적외선 분광기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저게 나중에는 가시광석으로 바꾸나요? 무지개 색깔이 나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런 영상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하 참. 저 안에서 전부 다 가시광선으로 바꿔주나? 이게 이제 웨이브랭스 쓰면 이게 그 파장의 길이 아닙니까? 파동의 길인데 스펙트럼이 나오고 이게 근적외선 분광기 아까 저게 어? 근적외선 분광기가 또 나와? 뭐야 이거? 아니 똑같은 게 또 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 미리는 어디 갔어? 아까 이거 본 건데? 방향을 바꿔갖고 보나? 똑같은 건데. 방향을 바꿔가지고 근적외선 분광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중적외선 장치네. 이거는 중적외선 미리에서 되는 거죠. 미리에서 이런 식으로 또 분광을 시킨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죠. 빛이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참. 이게 색깔을 넣는 게 가시광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구별하기 좋게 하려고 색깔을 넣은 것 같아요. 그 적외선이 가시광선으로 바뀐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고 그냥 색깔로 이렇게 구별을 알아보기 좋게 색깔을 넣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이게